메이데이 레디라이트입니다. 배터리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용 후라치인데요.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손으로 크랭크 이렇게 눌러서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정시킨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은 역시 좀 중국 제자본이 허술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판매가가 3,000원도 차 되지 않는다는 것. 3,000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건참 대단한 거죠. LED 두 개짜리인데.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온. 불이 약하게 들어오다 꺼집니다. 현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진 상태에서, 물론 충전을 하실 때는 스위치를 오프, 꺼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으로 켜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전을 하실 때는 오프에서 눌러서 충전을 합니다. 오프 상태에서도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약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충전을 해서 키면 몇초 들어오다 마네요. 이렇게 해서 자, 완충된 모델을 사용을 해봤는데 한번 어느 정도 들어오나 테스트를 해보느라 토요일 날 오전에 전원을 켜놓고 퇴근을 하는 월요일 날 테스트를 했는데도 여전히 불이 잘 들어오고 그날 저녁까지 불이 들어왔습니다. 완충이 되면 4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불빛이 좀 약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의 대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좀 허술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쇠 나사로 해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진 않습니다. 일단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가성비 좋은 걸로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LED이고 충전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오래 보관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뭐 재난 키트나 이런 것들을 꾸미신다고 하면 안에 하나쯤 넣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메이데이 레이디 라이트입니다.